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고종훈 선생입니다. 자, 오늘 이제 뭐 시험 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부터 이제 간단하게 자, 문제가 뭐 아주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보면 7급 시험이 오히려 좀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자, 돌이켜 보면 자, 올해 이제 기출됐던 7급 9급 통틀어서 자, 국가직 9급이 제일 어려웠었네요. 7급 뭐 서울시 자, 두번다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죠. 굳이 따지자면 올해 3월 22일 날 쳤던 서울시 7급이 그나마 좀 어려웠습니다. 자, 6월 달에 쳤던 서울시 7급 2차는 아주 평이했거든요. 그 다음에 8월 달에 쳤던 국가직 7급은 뭐좀 이렇게 적당한 난이도, 7급 치고 좀 적당한 난이도죠. 작년 7급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쉬웠다, 좀 무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가는, 올해 경가는, 조금 어려웠죠. 올해 경가는 아마, 뭐, 지금까지, 자, 경간 중에서 아마 거의 제일 어렵게, 그러니까 작년에 경간도 좀 어려웠었는데, 올해 경간은 작년 경간보다 한 2.5, 한 문제 차이. 2.5점 정도 좀더 어렵지 않았나. 자, 근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설명회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전화 상담할 때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죠. 지방직 7급이 지금까지 어려웠던 적이 단한 번도 없다. 지방직 9급도 어려웠던 적이 단한 번도 없듯이 지방직 7급이 어려웠던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방직 7급 좀 대체로 무난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90점 정도면 합격권이다. 자, 뭐 쉽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뭐 그건 이제 시험 끝나서 잘친 사람들 위주로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냉정하게 돌아봤을 때이 정도면 경기도 7급처럼 컷이 좀 높은 데라고 하더라도 한국사 90점 정도면 괜찮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 10번 문제. 자, 요 기자 문제가 살짝 좀 어려웠죠. 자,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뭐 1번에 아시촌이나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도 뭐 2번에 편민조례 추변도감이라든지, 자, 지금까지 뭐, 그 다음에 이제 대화수기라든지, 우리가 지금까지 수업 시간에 잘 들어본 적이 없는 단어들이 좀 나왔습니다. 최소한 3개, 4개 정도 나왔죠. 자, 하지만 뭐 3개, 4개, 한 4, 5개 정도 처음 보는 단어들이 나왔죠. 하지만 정답을 고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합리적으로 정답을, 그러니까 좀 문제 푸는 연습이 좀돼 있는 분들은 아마 크게 어렵다는 느낌은 안 가졌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사 비중은 40%, 8문제입니다. 조금 근현대사 쪽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거. 자, 요게 이제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쌤 이제 뭐 하나씩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크게 뭐좀 설명을 좀 길게 해야 되는 것은 자, 아마 좀 별로 없을 겁니다. 1번 문제. 자, 요건 이제 지증왕은 쉽게 뽑아줬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동그라미 2번에 이제 아시촌에 소경을 설치했다. 뭐 저도 수업 시간에 이건 강조를 안 하던 거죠.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정답이 이게 2번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동그라미 1번. 상대등전 제도를 처음 도입한 게 버풍왕이죠. 동그라미 3번에 고구려 승려 해량을 승통으로 삼았다. 진흥왕이죠. 동그라미 4번에 우역을 처음 두었다. 이거 소지왕이죠. 자, 그러면 1번, 3번, 4번 선택지는 워낙 확실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정답으로 의심해 볼수 있는 건 2번밖에 없죠. 2번밖에 없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정답을 압축시켜 나가는 것이, 좀 이렇게, 뭐좀 기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시촌, 그러니까 신라가 이제 통일되기 이전에, 두 개의 소경을 두었죠. 그런데 이제 이두 개의 소경이 나중에 이제 구원경 지금의 충주하고 동원경 지금의 강릉하고 이런 건데 사실은 이 소경의 유래가 지증왕 때 이제 514년 지증왕 15년에 지금의 경상남도 함안에다가 소경을 처음 설치한 게 유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이 문제는 그걸 몰라도 워낙 다른 것들이 지칭하는 왕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좀 찝찝하지만 2번을 답치는 게 맞겠다. 뭐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2번에 편민, 조례, 추변도감. 자, 요것만 이제 우리가 지금 처음 듣는 단어죠. 뭐 저도 수업 시간에 강조 안 했습니다. 요건 이제 충해왕 때인데 몰라도 되거든요. 하지만 사림은 우리 잘 알고 있죠. 사림은 언제입니까? 충선왕.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자, 그다음에 이제 정치도감 언제입니까? 충무왕이죠. 이건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는 정답 3번 고르는 건 문제가 없단 말이죠. 정답을 3번 고르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렇게 푸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좀 쉬운 편입니다. 자, 요거 갑신정변 14개 정강이죠. 자, 그러면 이 갑신정변의 결과를 고르라는 겁니다. 이목을 난 갑신정변. 자, 연달아 청에 의해서 무력 진압이 됐죠.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청의 내정 간섭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뭐 쉽게 정답이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큰 문제 없고요.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도 뭐 이 정도 문제는 아주 쉬운 축에 속하죠. 자, 이거 누굽니까? 그렇죠. 이건 신흥 강습소를 말하는 겁니다. 신흥 강습소. 그래서 이제 신흥 강습소는 이회용, 이상용 등이 자 서간도의 삼원보 자 여기다가 건설한 이 독립군 사관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5번 사료 우리 5번 사료 많이 보던 거죠. 요건 이제 선생님이 김유신 집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기본서도 있고 자 제가 사료 절대 사료라고 해서 사료 특강에서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뿐만 아니라 이건 뭡니까?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통일신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은 절대 정답이 될 수 없는 거고 동그라미 1번에 자 김함이라고 하는 사람, 김유신의 후손이죠. 이 김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천대 박사에 임명했다. 자, 또는 뭡니까? 뭐 누각전을 두고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자, 요거 제가 다차사 특강에서도 강조를 좀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작년 올해 우리 기본서에도 요 문장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자, 동그라미 4번에, 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고려나 조선의 경우에는 이 좋은 제도를 우리가 꼭 공부를 하죠. 근데 이제 통일신라의 경우에는 이 좋은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자, 공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기록으로 지금 제대로 안 남아있기 때문에 통일신라의 좋은 체계가 어땠는지 분명히 좋은 체계가 있었겠죠. 좋은 체계가 있었겠지만 이게 기록으로 현재 제대로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지방에서 수취한 조세를 수도로 이송하는 좋은 체계가 확립되었다. 자, 이거는 이제 아마도 고려나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중에서 6번 질문 나오신 분들이 좀 있어요. 자, 6번은 보세요. 동그라미 3번에다 말장난 쳐놓은 거잖아. 자, 여러분 6번은 동그라미 3번이 안양이 아니라 뭐야? 그렇죠. 이색이라고 고쳐야 될 거 아니야. 이색. 안양하고 이색에다 장난쳐 놓은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김문정에다가 정답 치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기본서 읽어보면 김문정 안양이 김문정을 시켜서 원에 가서 공자와 공자의 화상들과 각종 서적을 구해왔다는 이야기가 있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이걸 치지 말고 1, 2, 3, 4번 끝까지 읽어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다 장난을 쳐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안양이 아니라 이색이 돼야 되겠죠. 안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충렬왕 때 사람인데 이색은 언제입니까? 공민왕 때 사람이니까 시간적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격차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적으로 한 60년, 70년 정도의 시간적 격차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6번 문제는 3번에다가 장난을 쳐놨다는 거 그것만 발견해주면 이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인데 그걸 만약에 발견을 못해주면 이 문제는 상당히 좀 깝깝해지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7번 문제입니다. 뭐 7번 문제는 뭐 동그라미 1번 자, 가 때문에 과점법을 실시했는데 과점법은 경기도 지방의 수조권을 전현직 관리에게 지급했죠. 자, 그래서 전국 토지의 수조권을 이 표현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자, 이거는 이제 직전법에 대한 설명인데 나는 자, 이 직전법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신진 관리에게 수조권 지급을 중지했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전 현직 관리에게 수조주를 주던 것을 현직 관리에게 수조주를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꿨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다가 이게 관수관급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수관급제를 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그러니까 관수관급제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지방관청에서 직전세를 받아서 관리에게 지급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그다음 이제 이 라는 뭡니까? 요 라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직접법을 명종 때 폐지했죠. 자, 그러니까 7번 문제는 문제만 똑바로 잘 읽어도 자, 문제의 초점만 여러분들이 잘 잡아줘도 쉽게 정답이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8번 문제. 자, 올해 우리 서울시 7급 인가의 수양 동우회 사건 나왔었죠. 수양 동우회 사건이 우리 공시 역사상 처음 기출됐습니다. 자, 여러분, 수양 동우회 사건이 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이제 안창호가 투옥된 게 이제 두 번 있는데 안창호가 이게 두 번째 투옥될 때 그게 1936년에 그 수양 동우회 사건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자, 이제 병보석으로 풀려났지만 그 후유증으로 이제 1938년에 자, 안창호가 사망을 한다는 거죠. 자, 여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평안도 출신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신민회를 조직했다. 그다음에 이제 국민대표회에도 참여했다. 1938년에 자, 투옥 끝에 사망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창호라고 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걸 잘못 착각을 해 갖고 신채호를 뽑아 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요거는 안창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몇 번이 정답이죠? 1번 안창호 하면 흥사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9번 자, 9번은 뭐 맨날 말장난 치는 거 쳐놨죠. 갑오개혁하고 광무개혁을 동그라미 그것만 구별하면 되죠. 동그라미 2번은 갑오개혁이 아니라 광무개혁이죠. 광무개혁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 제2차 갑오개혁, 동그라미 3번도 제2차 갑오개혁, 근데 동그라미 4번은 제1차 갑오개혁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나마 자, 난이도 중 또는 난이도 상에 가까운 문제가 여기는 이 1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번 문제는 뭐 사실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건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4번밖에 없어요. 1번과 3번은 우리가 잘 저 솔직히 자, 우리 공시에 이게 처음 등장한 표현들 맞죠? 자, 근데 2번은 고려 숙종 때 자, 평양에 기자사당을 세웠다. 자, 우리 공시에 이거 최근에 한 두 번, 세 번 기출됐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삼한정 통론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홍여아의 동국통감 제강. 그 다음에 이제 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자였던 안정복. 자, 이들은, 자, 봐봐요. 단군.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자에서 마한. 이렇게, 자, 위만조선이 아니라, 요렇게 이제 우리의 정통왕조가 이어진다고 본 게 누굽니까? 이게 바로 이익과 그의 제자였던 안정복이 어떤 정통의식이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가 틀린지 알겠죠? 자, 이 마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왜 정통왕조냐? 자, 여기는 이 기자족이, 준왕이 이제 사실은 기준이라는 거죠. 자, 준왕 일행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마한을 세웠기 때문에 이 마한을 정통왕조로 봐야 된다. 이게 바로 자, 이게 삼한정통론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의 제자였던 안정복에게 계승이 된 거죠. 그런데 동그라미 4번은 이익은 삼한정통론에서 자, 기자를 부정했다. 기자조선을 부정했다. 이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사실 이 10번 문제가 어려운 문제 맞아요. 우리가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3번은 지금까지 전혀 못 들어본 이야기죠. 우리 공시에 나온 적도 없고 어디 기본서 찾아봐도 이게 거의 없어요. 하지만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4번은 우리가 O다 X다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4번은 자, 이건 말이 안 된다. 자, 뭡니까? 이게 삼한정 통론은 자,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 기자조선을 상당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고 이 기자족이 내려가서 세운 마한을
정통왕조로 봐야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깔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1번 갑니다. 뭐 11번은 아주 쉽죠. 이 정도 순서배열 문제는 뭐 진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디귿, 자, 요거 통일신라죠. 그 다음에 리을, 고려시대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기업, 조선전기죠. 그 다음에 니은, 조선후기가 되겠습니다. 시대별로 지방군의 편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순서배열하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2번 문제. 자, 12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보면 왕이 노비를 상세히 조사하여 옳고 그름을 밝히도록 명령하였다. 이 때문에 주인을 배반한 노비들을 도저히 억누를 수가 없었으며, 자, 요거 제가 이번에도 사료 특강 하면서도 요 사료 다루었죠. 자, 우리 절대 사료 하면서도 요 사료를 다루었습니다. 이 사료가 벌써 지금 두 번, 세 번 나온 거죠. 광종의 노비 안검법을 말하는 거죠. 광종의 노비 안검법을 했더니까 이 노비들 중에서 주인을 고발하고 주인을 배반한 자들이 많이 생겨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광종만 고르면 쉽게 정답이 3번이 나오죠. 됐습니까? 동그라미 2번에 문신월가법은 6대 성종.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사만통보, 해동중보, 요거는 이제 고려중기 숙종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3번. 13번은 뭐 쉽죠. 대종교 하면 중강단. 자, 그 다음에 자 권어패, 이상설과 이동희 하면 뭐라고? 대한광복군 정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 그러면 벌써 정답이 끝이야. 벌써 정답이 끝났어.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자 대한광복회가, 디귿은 대한광복회가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리을은 사실은 자 이번 경찰시험에도 나왔지만 몰라도 되죠. 조선국권 회복단인데 이 조선국권 회복단을 몰라도 이 문제에서 정답을 고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입니다. 자, 14번 문제. 조이제문이죠. 초나라 회왕이 나오니까. 이 조이제문이 문제가 된 게, 자, 첫 번째 사화인 무슨 사화? 연산군 때 무호사화가 되겠습니다. 자, 연산군 때 무호사화니까 쉽게 정답이 이때 뭡니까? 자, 이 김종직의 제자였던 김일손. 사초가 문제돼갖고 김일손 등이 처벌받았죠. 됐습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 두 번째 사화인 갑자사화. 동그라미 2번은 자, 세 번째 사화인 김효사화. 그 다음에 자, 뭐 동그라미 4번은 뭡니까? 요건 중종반정을 말하는 것이죠. 됐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15번 문제입니다. 근대교육 문제죠. 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학교가 원산학사죠. 1883년. 맞습니다. 함경도 덕원 주민들이 자, 원산학사를 설립했죠. 그 다음에 니은, 자, 1885년에 배제학당, 1886년에 이화학당. 이 배제와 이화가 외국인 선교사들이 세운 기독교 계통의 사립학교 중에서 자, 으뜸이죠. 제일 먼저 남자 학교 중에서는 배제, 여자 학교 중에서는 이화가 가장 먼저 세워졌다. 자, 그 다음에 디귿, 1883년에 외국어 강습기관으로 설립된 게 동문학이죠. 나중에 이제 유경공원의 기능이 흡수됩니다. 그 다음에 리을에 제2차 가부개혁 과정에서 고종이 지어서 반포한 게 교육입국조서죠. 자, 여러분 이 교육입국조서가 반포된 이후에 소학교 교원들을 양성하기 위한 사범학교, 외국어학교 등이 체계적으로 설립되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5번 문제는 약간 찝찝하지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대체로 다 맞는 것 같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에 자 노덕술 나왔으니까 뻔할 뻔짜로 이거는 자 반민특위죠. 반민특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민법은 자 반민특위는 반민법의 근거를 두고 있고 이 반민법은 제헌헌법의 그 근거를 두고 있죠. 그래서 자 여기서 정답될 건 4번밖에 없습니다. 4번밖에 없죠.
자, 요거는 뭐 쉽게 정답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 17번 조금 어색했을 겁니다. 17번도 마찬가지죠. 문제 푸는 원칙, 스킬, 센스죠. 봐보세요. 자, 무의형과 장어형? 이거 개화기에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무의형과 장어형은 개화기에 나오는 거야. 동그라미 2번에 동문이고 니은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자, 기억하고 니은 중에서 생각을 해보라고. 니은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기억은 절대 들어가면 안 돼. 그 다음에 디귿, 수성유능. 자, 뭡니까? 요거 영조가 한 거죠. 정조의 할아버지인 영조가 한 겁니다. 절대 들어가면 안 돼. 그런데 을?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처음 들은 말, 들어본 말입니다. 저도 검색해봤죠. 자, 여러분 한구자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이제 숙종 때 만들어진 건데 나중에 이제 정조 때 제주조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는 거죠. 리을을 물음표 쳐놓고 접근을 해보세요. 기역과 디귿은 절대 들어가면 안 돼. 니은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럼 정답 뭐 쳐야 되겠냐. 니은 리을 4번 정답 치는 게 원칙이지.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고. 그렇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생소한 표현들이 지금까지 제가 강의하면서 강조하지 않았던 것들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제 전체의 상황 속에서 이게 정답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8번. 요건 쉽죠. 고구려 왕 대충 순서만 알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빠른 게 뭐죠? 기역. 3세기 동천왕 때죠. 그 다음에 니은. 4세기 초에. 자, 뭐라고 이거? 미천왕이죠. 15대 군주 미천왕. 그 다음에 디귿. 자, 요거 뭡니까? 16대 군주 고국원왕 때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리을이 자, 고구려의 19대 군주. 바로 광개토 대왕 때죠. 광개토 대왕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19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19번에 사실 이제 대화숙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지고 그랬죠. 많이 다뤄지고 그랬는데 이 대화숙을 뭐 저도 수업시간에는 수업을 안 했어요. 하지만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대화숙 이게 정답일 수밖에 없어. 왜? 동그라미 2번에 보통경찰제로 전환되어 동그라미 2번 문화통치에 대한 설명이 확실하거든. 동그라미 3번 치안유지법을 제정해요. 확실하거든. 1925년에 제정됐으니까. 동그라미 4번도 마찬가지죠. 2번, 3번, 4번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대화숙은 일제강점기에 자, 뭡니까? 이게 뭐 그 사상범 또는 독립운동가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전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에요. 1940년에 만들어졌죠. 이런 거를 계승하고 있는 게 나중에 보도연맹이거든요. 전두환이 만든 삼청교육대 이거 다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 대화숙이나 그러니까 이제 뭐 황도 이 황도를 함양한다라는 명분으로 자 여기에 뭡니까 집단 기숙을 시키고 자 뭐 일본의 어떤 황국 식민 사상을 자 주입시키고 이렇게 한 게 이제 대화숙인데 일제 말기의 모습이죠. 일제가 패망하기 바로 직전에 그 미친 쪽발이 이 미친 쪽발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게 대화숙이에요. 이 대화숙은 저는 제가 수업 시간에 평상시에 강조를 안 했지만 이건 앞으로는 이건 나올 거예요. 이건 앞으로는 출제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이번 기회에 요건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9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살짝 좀 찝찝함이 남지만 상식적으로 정답될 건 1번밖에 없죠. 대화숙이라고 한 이 단어를 몰라도 그 뒤에 사상범들에게 전향을 강요했다. 요거는 이제 일제 말기에 조선 사상범 보호관 촬영 요런 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인 거죠. 그 다음에 20번. 이거 단군신화죠. 단군신화입니다. 그런데 1, 2, 3, 4번 중에서 이 단군신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자, 전부 고조선과 관련이 있어요. 1, 2, 3, 4번이 전부 고조선과 관련이 있는데 이 단군신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게 2번이죠.
고조선이 중국의 제나라와 교육하고, 이건 관자에 나오는 이야기죠. 관자. 알겠죠? 여기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죠. 하지만 나머지, 동그라미 3번에 우리 2016년 경간에 나왔던 그 여고동시 들어봤죠? 여고동시. 요임금이 나라를 세운 지 50년이 지난 해다. 그래서 이제 이걸 역산을 했더니까 기원전 2333년이 나온다. 알겠죠? 그래서 왜 이련이 삼국유사에서 이런 표현을 썼냐는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중국만큼이나 유구하다는 걸 은연중에 드러내기 위해서 아마 이런 표현을 쓴거 아니냐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됐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합리적 정답은 2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찬찬히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상당히 좀 찝찝함이 좀 있었을 겁니다. 동그라미 1번에 아시촌에 소경을 설치했다. 사실 저도 수업 시간에 평소에 강조 안 하던 거지만 문제 푸는 데큰 지장이 없죠. 동그라미 2번에 편민졸의 추변도감? 저도 수업 시간에 이야기 안 했어요. 하지만 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그다음에 쭉 가서 또 뭐가 있죠? 쭉 가서 10번 문제. 고구려에서 기자신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둥. 그다음에 함백겸이 기자의 정전에 주목했다는 둥. 이런 거 우리가 처음 들어보죠. 처음 들어보지만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선택지 4개 중에서 2개는 처음 들어보고 2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다행히 그두개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강력하게 정답으로 의심되는 게 하나 있죠. 그다음에 또쭉 가서 나머지는 그런 거 없고, 17번 문제 리을의 한구좌와 정리좌. 한구좌와 정리좌, 이거 전혀 모르는 단어지만 이 문제에서 합리적으로 접근하면 이게 정답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죠? 이게 정답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19번. 대화숙? 이 대화숙. 다른 선생님은 강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수업 시간에 강조를 안 했어요. 하지만 이 문제에서, 대화숙, 이거 뭡니까? 확실히 몰라도 다소 찝찝하지만 정답 고른 데는 큰 지장이 없거든. 그래서 이번에 지방직 7급은 이렇게 5개가, 처음 들어본 개념이 이렇게 5개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문제를 손을 못댈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원래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95점 만점 받는 게 맞겠지만 극도로 긴장된 속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 사실 순간적으로 답이 잘안 보이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다 감안한다면 한국사는 90점 정도면 합격하는데 큰 지장이 없지 않겠냐. 어쩌면 어떤 지역의 경우에는 한국사가 한 5점 벌어줄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 유난히 7급의 경우에 한국사가 조금 무난했던 해입니다. 경간을 제외한다면,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대체로 올해는 한국사가 극악 난이도는 아니었다. 좀 대체로 뭡니까? 풀만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이걸로 해설 강의, 분석 강의를 마치겠고요.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 난이도, 요런 걸잘 감안해서 공부를 좀 해주시면 되겠다. 중요한 건 뭡니까? 7급이라고 해서 범위를 왕창왕창 넓히는 건 정답이 아니다. 7급일수록 오히려 뭡니까? 개념 뼈대 확실히 잡고, 그리고 뭡니까? 문제 풀면서 살을 붙여 나간다면 이 정도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정도 난이도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95점 만점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95점 만점이면 솔직히 5점, 10점 남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해설 강의, 분석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